밟아주세요. 아직 밟아주세요. 어우, 됐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뭐야? 아, 이 정도면 맞죠? 영상에서 얘기했던 거진 아니잖아요. 하여튼 주행 한번 해볼게요. 자, 산타페 CM 매연 때문에 오셨다는데 장착 전에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밟아주세요. 한번만 더요. 네, 됐습니다. 자, 아까 외연 나오던 차 지금 한 바퀴 장착하고 돌고 왔습니다. 밟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예, 안녕하세요. 됐습니다. 이게 모합이 몇 년식 기사야 이게? 15년이요. 15년식. 키로수 얼마나 됐던 거예요? 지금 4만 8천 정도 됐죠. 4만 8천. 근데 이제 이게 네네. 거리가, 출퇴근 거리가 짧다 보니까, 예. 이제, 매연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장거리를 많이 뛰어야 이제 매연이 좀 주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제, 뭐, 출퇴근 거리 뭐, 왕복해야 뭐, 12km 하루. 예. 그때 이제 가끔 이제 일요일 날은 이제 뭐, 시골 가느라고 뭐, 한 40km 정도 이렇게 다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연이 좀 많죠, 다른 것보다는. 근데 지금 0%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뭐, 이제, 예상하기는, 그, 검사할 때. 네네. 뭐, 한 4에서 10% 정도 못 나가도 그 정도 나오겠지 그랬는데. 네. 검사하고서 보니까 0이더라고. 지금 우리가, 라파 플러스 원 반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꽤 됐거든요. 작년, 한 1년 넘은 것 같은데. 넘었죠. 그것만 달고 이러다가, 뭐, 어차피 지금 탄 R 타입은 며칠 전에 다신 거고. 예, 예. 와, 차 많이 좋은데요, 사장님. 아, 이거를 이제 처음에. 네네. 차가 안 나가더라고. 네네. 내 차 때부터 속 엄청 썩였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갔지. 아, 다른 돈도 그래. 많이, 경정비도 많이 하시고. 네. 밑에 이제 바닥 하체 쪽만. 네네. 순간 고속도로 추월을 하면은. 네. 추월을 못해요. 차가 흔들려가지고. 아, 그 정도? 그 정도였는데 뭐.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승차감하고 그거 잡느라고. 네네. 많이 들어갔지. 그러니까 하체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네. 얼추 한 소형차 한 대까지 들어갔어요. 이거 뭐 때차 사놓고 나로 이제 바꾸기는 그렇고. 예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기 저 와륙이. 네네네. 그거 이제 스크루다라고. 스크루다 알죠. 예. 네네. 저 김하태 사장님. 네네네. 거기를 때차 빼고 얼마 안 돼서 달았지 그거는. 아, 그러셨구나. 매니폴더까지 다 달았어요. 아, 폴더들과 달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좀 궁뚝이라는 건 없는데. 네네. 다른 차보다는 좀 낮아졌지. 아, 상황은. 네, 근데 이제 뭐 요즘에 보니까 뭐 진짜 박물질이었죠. 막 떠들더라고. 그거 달아가지고 서로 뭐 매연이 뭐 카본이 쌓여놨잖아요 그러는데. 네네. 제가 볼 때 카본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니까요. 지금 제가. 뭐, 카몬, 뭐, 달던, 한 달던, 그거, 카몬, 이제, 브로마이 카페에서 생기는 거를. 네네. 그거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지는데. 네, 제가 지금 이거, 그, 어차피 지금, 사장님, 그 영상 네. 올리면서, 사장님 상담한 것도 같이, 그, 통화한 것도 올리려고 하거든요. 네, 예. 일단은 그, 탄, 그, 알타입 달고는 어떤 좀 변화가 있나요, 사장님? 그건, 전에, 저기, 저, 뭐요, 와류기를. 네네네. 터보 앞에 하고, 네. 뭐요, 스로틀 밸브 앞에 하고, 네네. 저기하고 별도로 또 달았었어요. 그랬었죠. 어디 거? 예. 예, 예. 네. 후단에 달았는데, 네네. 이제 터보 뚜껑은 빼놓고, 네. 그냥 가는 터치 다니다가, 네. 이제 얼마 전에 아예 다 빼버렸어요. 다 빼버리고. 네, 빼고 서로 다녀보고, 네네. 이제,
띄워놓고 또 다녀보고, 똑같은 데 이제 계속 다니니까. 네네. 해봤는데 별 차이가 없더라고, 그거는. 아, 그건 별 차이가 없고. 네, 그러고 이제 뒤에 마우라 쪽만 달았을 때 약간 부하 걸리는 느낌 있고. 그렇죠. 심하진 않은데. 네. 살짝 부하 걸리고 그러더라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 이제 다 빼버리고 산 그거 저거 넣고는. 네. 완전히 틀려졌어요, 차가.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빼버리고. 막말로 이제 보통 네. 다른 거를 달았을 때. 네. 금방 이게 이제 몸으로 못 느끼는데. 네네. 이건 달고 바로 틀리더라고. 바로 틀리죠? 예예. 예. 지금 장착하신 분들도 좀 많이 놀래고 있어요. 이제 연비까지 도움되니까. 이게 이제 보통 그냥 뭐 속도 올리고 할 때는. 네. 뭐 RPM 가지고는 몰라요. 그거는 솔직한 얘기도. 그렇죠. 뭐 네. 모르는데 이제 속도 딱 올라가고 정속주행할 때. 네네. 정속주행하면은 보통 80km 정속주행할 때 한 1600, 700 정도. 네. RPM 내가 이제 저기 저 뭐요 OBD 달아놓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한번 체크를 해봐요. 네네. 해보는데 그 정도 나왔었는데 80km에서 한 1400, 300, 400. 떨어진 거죠. 네, 네. 그리고 떨어진 거고, 네. 100km 정도 갔을 때는 1900 정도. 그랬었는데 지금 한 1600대.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1200, 120 이상 넘어가면은 보통 뭐 한 2000에서 2100 정도 나왔는데 네. 1900 이상이 안 넘어가더라고. 2000이 안 넘어가요. 아무리 잘 봐도. 아, 잘 됐네요. 한 120km, 30km 이 정도 가도 네. 거의 2000 넘어갈 때가 드물더라고. 정속주행할 때 안 넘어가더라고. 야 효과 제대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추월할 때 있죠? 추월할 때는 이제 언덕들 가득 같은 거 해보면은, 네. 저는 이제 밟아도 이제 실시간 있으니까 나가기는 좀 나가는데, 답답했었죠. 전, 조금 이제 좀 느리지, 속도가 네. 좀 느리게 이렇게 계속 올라가긴 쭉 올라가는데, 네. 속도가 좀 늦게 올라갔는데, 지금은 밟으면 밟는 대로 그냥 쭉 올라가 버리니까. 밟는 대로 그냥 반응을 바로바로 해버리죠. 그러니까 네, 웬만한 차들 추월할 때는, 뭐 거의 같은 속도에서 밟으면 그냥 쭉 치고 나가버리니까. 그렇죠. 그래도 가속하시면 안 되고요. 오르막에서도 네. 이게 확실히 틀리더라고. 그거는 가속하는 거나 이런 거는.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쭉 계속 밟아봤어요. 이제 RPM 올라가는 데까지. 이거 사진으로는 못 찍었는데 네네네네. 한 180이나 여기까지 네네. 70km, 80km에서 쭉 밟았는데 네. 그렇게 밟으면은 전에 한 140, 150 그 구간에서 약간 네. 움찔하는 게 있었어요. 네네네네. 그러고 이제 속도가 좀 준다 싶으면 이렇게 서서히 올라갔는데 네. 지금은 밟고 있으면 그대로 그냥 계속 쭉 올라가 버리더라고. 그렇죠. 다행입니다. 저희 뭐 고객님들도 많이 느끼시는 거 그대로 느끼신 것 같고요. 제가 사장님 이 자료는 유튜브에 같이 통화 내용에서 좀 올릴게요, 사장님. 예예. 효과 많이 보시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